그다음에 이제 367쪽부터는 마지막 단계, 37년 중일전쟁 이후부터 45년까지 쪽발이의 지배정책, 전시 국가 총동원 체제. 물론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31년 이후부터 쓸수 있는 말이지만 계속 지속되는 거니까 전시 국가 총동원 체제가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겨보시면 제목만 한번 제가 언급해드릴게. 앞쪽에 보시면 367쪽에 전체주의적인 국가 총동원 체제를 구축하더라. 이것에 따라서 민족 말살 정책이 강화되고 친일파는 더 육성하고 경제 통제를 실시하면서 자원 수탈에 또까지 나가고 강제 연행하더라. 여기서 나오는 게 징용, 징병, 정신대 이런 문제 다 나와요. 그럼 한번 흐름으로 읽어보시되 369쪽으로 합니다. 자, 여기서는 전시 국가 총동원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중요해. 왜냐하면 37년 중일전쟁이 터졌기 때문에 38년도에 쪽발이는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합니다. 일본 본토뿐만 아니라 그대로 식민지 조선에도 그대로 공포해요. 왜 그러냐면 중국 내 30년대 초반에 항일투쟁이 한중연합이 강화되면서 항일투쟁이 격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일본 놈들이 한반도와 만주까지 연결하는 일만 블록 경제체제가 위협을 당하는 거야. 하기 때문에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전면적으로 국가, 전시 국가 총동원 체제로 전환하는 그런 정책을 써. 이게 일본의 역사야, 일본의. 침략주의 국가였던 일본의 역사적 전통은 항상 내부가 어려울 때 침략주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일본 놈의 내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부 문제를 외부로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 다. 그래서 전체주의적인 국가 통제력을 행사한다. 경과를 보세요. 그래서 중요산업통제법 이미 31년에 있었는데 개정을 하는 것이고 임시자금조정법 몰라도 돼. 국가총동원법 요거 하나 포인트. 별표. 국가총동원법.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예? 법령으로. 그러면서 40년에 삼국동맹을 체결해. 와우. 독일, 일본, 이탈리아. 야, 전차군단 독일 히틀러가 주도하고 있는. 그 다음에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전체주의 국가로 나가고 유럽의 거지라고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쪽발이, 바퀴벌레 같은 쪽발이. 이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삼국동맹을 체결해. 40년에. 그래놓고 이세 나라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전범들인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41년대에는 태평양 전쟁이 또 유발됩니다. 이거 일본이 일으킨 거죠. 유럽에서도 39년도에 국지적인 세계 전쟁이 유럽에서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 나라와 연합을 해가지고 39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있는데 40년에 삼국동맹 체결하고 41년에는 12월 9일 날 미국의 영토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다고. 이 미국도 깜짝 놀랐죠. 해가지고 미국도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이런 추축국이라고 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세 나라의 추축국과 다른 연합국 사이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전쟁,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42년부터 본격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 세계에 죄인이 되는 애들이죠. 그러나 독일이나 이탈리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의 만행, 이건 독일의 총리까지도 무릎 꿇고 유태인 학살에 대해서 사과하고 참회하고 배상하고 인정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쪽발이는 아직도 아니다. 거기에 동조하는 것들이 더큰 문제죠. 쪽발이는 쪽발이라고 해서 그런다고 쳐.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새끼들은 뭐냐고. 년놈들은. 아주 개삼놈들이죠. 자, 오히려 정신대 문제로 피해당한 당사자 할머니들은 이건 사죄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데 정부가 나서서 해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뒤에서 밀약해가지고 아베하고 정신대 문제를 해결했다고 끝냈다고 국가가 이제 이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이제 포기하고 포기한 상태가 돼버리고 그 10억 달러 받으면서 박근혜 정권에서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 10억 달러라고 해봤자 100억밖에 더 됩니까? 1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 피해를 당한 것에 대하면 이건 뭐 조족지혈이죠. 그 돈이면 정부가 대통령이 뭐 어느 정도 얘기해가지고 대통령 판공비를 쓸수 있는 거 이거 가지고 재단 설립해도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서울시장이 1년에 쓸수 있는 자기가 판공비를 이렇게 뭐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운영하고 여기 쓰라고 할수 있는 돈이 2천억인가 그렇다는데 대통령이
그 명령으로 그 100억이 그 돈이겠어요? 대통령 명령으로 한번 쓰게 한다면? 그거는 국가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국가가 정신할머니를 위해서 딱 재단을 설립해주고 그런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힘든 부분이니까 국가가 일본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계속 청구를 해야지. 걔네가 할 때까지 몇십 년이 걸리든 몇백 년이 걸리든 정식적으로 사고할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걸 국가가 덮어. 국가가. 피해 당사자들은 이거 뭐하는 짓이냐고 하는데. 예? 그래서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과거사가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다. 현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행의 씨앗이 그 현대의 가장 모든 불행의 근본은 뭐냐면 친일파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가 단언할 수 있어요. 친일파가 그 문제예요. 조선시대의 여야 예컨대 정당 붕당끼리 싸운 것은 우리끼리 싸움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외국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목소리를 내면 안 되죠. 그죠? 요거는 자 나라가 나라가 아니죠. 국가총동원법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총동원이라는 명칭만 봐도 돼. 하나 포인트 단어 키워드가 있으니까 1종 아주 중요해. 아 38년 이후부터 45년까지 적용되는 내용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내용 3번 갑니다.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더라. 물론 34년부터입니다. 뭐 세계 경제 대공황 때문에 일본 내 과잉 자본을 투자할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기도 했고 인원들에 의하면 그 다음에 또 한국에도 투자할 뿐만 아니라 경제공황 극복을 위해서 침략전쟁을 확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만주사변 쳐들어가고 중일전쟁 일으키고 확대해서 태평양전쟁까지를 일으키는 이러다 보니까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한 후방기지, 이게 병참기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기형적인 산업정책에 의해서 우리는 피해를 그대로 받는 것이고 이제는 군수 생산 물자를 만들기 위한 중공업이나 화학공업, 광공업 이런 분야에 집중되고 북부지역에 집중되더라. 기형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업발전의 지역적인 편중, 이게 있게 되고 이래서 이제 급속한 공업화로 40년대는 경공업보다는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더 커진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일반 민중한테 필요한 것은 소비재 공업이거든요. 물론 기간산업도 필요하지만 우리 것일 때 그런 것이고 일제 시기는 그렇지 않지. 또 농업과 공업, 경공업과 중공업 간의 산업 간 불균형은 더 심각하다. 하여튼 우리 지금 일제강점기 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에 좋은 거는 하나도 없다. 우리 민중한테는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국인 노동자에 대한 가혹한 착취는 더 심한 것이고 공장의 대부분은 쪽발이가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넘겨보세요. 그럼 조선 민중을 통제하고 탄압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자, 370쪽 하는 겁니다. 박스 위에 별표하세요. 시국계몽운동을 전개한 친일파들 적으세요. 시국계몽운동. 거랄고 부르주아 친일파. 친일파. 친일파가 자 시국이 지금 여러분 전시입니다. 다 총 메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어줘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시국계몽운동이에요. 그 다음에 군사력이나 경찰력이 증강되고 기구가 개편되는 내용이고 평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체크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을 조직한다. 별표. 국민의 정신까지도 다 총동원하겠다고 하는 조직이 바로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이에요. 38년도 그래서 반일 애국자를 적발하고 주민을 동원하는데 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조직이 지역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국에. 직장 안에도 있어요. 애국반이라는 걸 또 조직을 합니다. 요거 동그라미. 애국반이라고 해서 민족운동하는 단체 아닙니다. 요거는 10집씩 애국반이라고 묶어서 반상회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 우리 현대사회에서도. 요즘은 거의 안 하지만 반상회가. 알았죠? 일제의 잔재입니다. 반상회. 직장 아닌 직장연맹,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의 이제 직장연맹 하부 조직으로 지역연맹도 있고 뭐 도, 부, 읍, 군, 면, 리, 동 이런 다 있어요. 애국반 요거 시험에 나온 적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른 책에 뭐 많이 없어요. 있는 책도 부분적으로 있는데 요거 애국반이라는 거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최근에 자 10집 단위로 그래놓고 조선 방공협회도 조직해. 방공협회는 설명만 들으세요. 공산주의 세력을 막을 방 막는다는 단체. 경방단 경찰 하부 기구입니다. 똘마니들이지. 조선 국민의용대 조심하세요. 조선 의용대는 김원봉이 만든 독립운동 부대죠. 반면에 조선 국민의용대 국민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나쁜 단체야. 나는 그래서 국민을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 국민을 그 존재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라는 표현을 싫어해. 국민. 이게
뭔가 좀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인민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인민. 학문적으로는 인민이라는 말이 제일 좋아요. 사람 인자에 백성 민자 또는 민중 이런 말이 이제 제일 좋은 말이죠. 국가 이전에도 인민이 있었으니까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렇다고 날뭐 빨갱이라고 보면 안 돼. 그게 바로 고정관념이야. 이런 좋은 용어들을 이미 선점한 것이 북한 애들이 선점해서 썼기 때문에 해방, 인민 뭐 이런 말 하면 뭐 빨갱이처럼 생각하는데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난 빨갱이 싫어요. 빨갱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 이거 이전에 이건 국가 안에서 얘기지. 인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더 포괄적인 말인데 군국주의적인 냄새가 좀 나서 국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민주국가라면 괜찮은데 자, 요건 조심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3번에 민족해방운동을 감시하고 탄압을 약화된 적은 없으니까 더 강화되는데 조선중앙정보위원회에서 중앙정보 정보 동그라미 중앙정보하면 뭔가 현대사회에서도 중앙정보위원 뭐 중앙정보부 뭐 이런 것처럼 지식인을 반일 지식인 정보 수집하는 단체가 조선중앙정보위원회입니다. 결국은 요거는 뭐 지식인 정보 수집하는 거죠. 대화수기라고 해서 야마토투크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는 어떤 시설인데 사상범을 강제로 가입시켜서 대화수 삼청교육대처럼 전두환이 만들었던 삼청교육대처럼 대화수기라고 하는 거는 사상범을 강제로 가입시켜서 강제로 여기에 군대식 규율을 이용해서 황민화시키는 시설입니다. 황민화는 일본 황국 신민화죠. 황민화시키는 시설. 요거를 대화수기라고 해. 요런 것도 설치하더라. 그다음에 각종 정치 사회 단체도 강제 해산합니다. 특히 수양동호회라는 이 어떤 친목 단체, 지식인 친목 단체 37년도에 강제 해산시키는데 이걸 수양동호회 사건이라고 그래요. 자, 요것도 시기 파악하는 문제로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우리 지금 몇 년대 하는 거야? 37년도. 얘들은 적극적으로 뭐 반이라고 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네들도 해산시키고 흥업구락부 이것도 해산시키고 37, 8년도 각각. 그다음에 시국대응 전 조선 사상보국 연맹. 이거 뭐냐면 지금 시국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상 전향자들, 곧 이제 독립운동도 했다가 친일 변절한 애들로 모여져 있는 변절자들의 단체로 만든 게 바로 조선 사상, 시국 대응 전 조선 사상 보국연맹. 사상을 일제에 도움을 주게끔, 보국, 도움을 주게끔 하기 위한 단체. 이게 바로 이제 시국 대응 전 조선, 조선의 전 지역의 사상을 보호하고 나라를 위해 돕겠다. 그 당시에 나라는 일본을 얘기합니다. 이 친일파들로 만든 사상 전향자들. 변절자들이에요. 조선 사상범 예비구급령. 오유. 예비라고 하는 것의 동그라미.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발생했을 때그 결과를 가지고 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뭐야? 예비구급령이에요. 미리 구급하는 거야. 아니, 날왜 구금하느냐? 그러면 넌 앞으로 그럴 것 같아. 라고 해서 미리 구금하는 거. 이게 바로 예비구급령입니다. 이 개새들이. 자, 그래서 비전향 사회주의자들을 강제로 구치소에다가 수용을 시키는, 이게 바로 조선사상범 예비구급령이야. 41년. 그 다음에 임시보안령은 통과하시고요. 조선전시형사특별령 체크. 44년에 동그라미. 조선전시형사특별령. 모든 재판을 이심제로 만들어버려. 아, 그럼 이게 뭐야? 바로 빨리 죽이겠다는 얘기죠. 신속하게. 조선전시형사특별령. 44년 연도에다가 동그라미 하십시오. 자. 그런 다음에 미남이 총독의 대륙 병참 기지에 관한 훈시라고 되어 있는 사료 한번 밑에 있는 거 체크해 두시고 오른쪽 민족 말살 정책과 친일파 문제가 생기죠. 자, 이런 민족 말살 정책은 31년 만주사변, 37년 중일전쟁, 41년 태평양 전쟁 이러면서 전시 통제 체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31년부터 쓸수 있는 말이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31년부터 45년까지 강화됐다라고 할 때는 중일전쟁 이후라고 할수 있지만 자 그래놓고 한국인의 의식까지도 말살시킨다는 의도 이게 민족 말살 정책인데 구체적으로 한국 신민화 정책을 내걸어요. 한국 신민화라는 거 체크. 이건 목적이 뭐야? 내용이
일본 천황나라의 신하의 백성으로 만들겠다. 이게 황국친민화입니다. 그래서 내건 구가 두 가지가 있죠. 크게 내선일체 또 일선동조론 이런 게 나와. 내선일체는 내는 일본이고 선은 조선입니다. 일본과 조선은 한몸이다. 이런 개세들. 그 다음에 일선동조론. 일본과 조선은 같을 동 조상조. 조상이 같다고 하는 이런 망발. 이게 바로 일선동조론이야. 그래서 37년 중일전쟁 이후는 본격적으로 이제 식민지 노예 동화 정책이 강화되는 시기인데 신사참배 강요. 자, 박스 별표하세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더라. 그러니까 35년부터입니다. 사실 요거는. 그래서 연도가 더 중요해요. 지금 우리는 37년 이후를 얘기하지만 신사참배를 더 강요하는 것은 35년부터 이미 있었어요. 연도에다가 동그라미 하세요. 그래서 부여 신궁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충남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지 않습니까? 그 부여에다가 백제하고 일본은 친선 관계였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뭐 거의 부속 국가였고 백제의. 그래서 여기 부여에다가 신궁을 건설하고 신사참배하고 그다음에 일면 일신사 원칙. 한개 면당 한개 신사를 설치한다는 원칙. 야, 이런 세개 면당 한개 학교도 없었던 상황인데 한개 면에 한개 신사를 설치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그다음에 신붕도 설치. 신붕이라고 하는 거는 신사라는 건한 곳에 딱뭐한개 면당 있지만 그 신사에 안 가고 일본 놈 전쟁 뼈다구를 모아놓는 게 신사죠. 그런데 신붕이라는 건 집집마다 가정에서도 신사참배할 수 있는 시설을 지붕 밑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걸 신붕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붕을 설치하고 황구신민서사를 암송을 강요합니다. 성인용과 아동용이 있어요. 여기 나오죠? 밑에. 아동용, 나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이다. 나는 마음을 다해 천황폐하께 충의를 다한다. 성인용, 우리는 황국신민이며 충성으로서 군국에 보답하자. 우리 황국신민은 서로 신에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우리 황국신민은 인고 단련의 힘을 키워서 황도를 선양하자. 이런 개새들을 봤나? 어? 자, 이건 37년 중일전쟁 이후라는 것만 포괄적으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궁성요배. 정오묵도, 국기개양 이걸 강조해. 일본 궁성을 향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동쪽을 향해서 절하게끔 하는 거. 허리 절할 때 허리요. 그래서 허리 숙여서 절하게 만들고 국기를 개양해. 여기서 일장기죠. 일장기 개양하게 하고. 이게 바로 일본 군국주의의 잔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죠. 초등학교에 그 당시에 국민학교인데 아침에 애국가 뭐 울리면서 조회할 때뭐 국기 개양식 해가지고 딱 군대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면은 또 애국가가 울리면서 이렇게 쭉 국기 하강식을 해. 6학년 형 누나들이 다 이렇게 절도 있게. 그런데 그때 움직이면 안 돼요. 전부 다 국기 개양식이나 국기 하강식하고 애국가 울릴 때는 전부 다 거수경례하고 딱 이렇게 하거나 하고 뭐 이렇게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이러고 있었어야 돼. 공이 맞고 굴러가 다니는데 골대 안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잡으면 움직이면 걸려. 그래서 선배들이 막 잡아. 잡아가지고 너 움직였지. 몇 학년 몇 반? 해가지고 그걸 또 선생한테 일본 선생도 또 애들 적발해가지고 오고 적힌 애들은 또 데려다가 때리고 그랬어. 야, 이게 바로 일본 군사 문화야. 이게. 그런 시절도 살았네. 이런. 어떻게 용케 살아남은지 모르겠어. 자, 그래서 나는 이런 국가주의 교육 방침이 아주 싫어요. 국기 개양, 정오묵도, 근로봉사. 겁나게 일하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선교육령을 개정합니다. 자, 이거 조심해. 조선교육령이 1차 10년대, 2차 20년대 이건 편해. 그런데 3차 조선교육령은 조선교육령 요게 38년부터 해가지고 43년까지가 3차 조선교육령이고 4차 조선교육령이라고 하는 거는 43년부터 소리 45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41년도에 부분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교명이 바뀐다 그랬어요. 그래서 38년부터는 일본놈이 다니는 학교는 조선 내에서 소학교라고 칭했고요.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라고 칭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학교의 그 윗단계를 고등보통학교 이렇게 불렀거든. 일본놈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였어요. 그래서 일본놈이 다니는 학교처럼 동화시키려고 명칭을 통일시켜. 그런데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는 조금 더 구분하기 위해서 보통의라는 명칭의 한자 성어인 심상이 바로 한자로 보통의 이런 뜻이야. 한자이기도 하고 심상소학교라고 불렀던 겁니다. 개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38년부터 41년까지는 심상소학교라고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도 칭했고 그런 다음에 41년도에는요.
쪽발이가 한국신민학교라는 명칭의 약칭으로 국민학교라고 칭하게 합니다. 이때 바뀌었어요. 국민학교라고. 그러니까 41년부터 43년까지는 기본적으로 3차 시기는 두 개가 쓰였던 거죠. 요거 다음에 요게 쓰인 거지. 심상소학교에서 국민학교. 그러면 4차 조선교육령 때는 뭐라고? 여전히 국민학교라고 썼던 겁니다. 국민학교. 요게 43년부터 45년. 그러니까 국민학교라고 칭했던 시기는 41년부터 45년이니까 요 시기에 해당되는 지배정책을 고르라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심상소학교는 38년부터 41년이고요. 연도 속에서. 요 뭐 아주 요런 제가 문제 유형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아 여기 가덩어리, 예? 그다음 여기 나덩어리, 예? 통틀어서 나덩어리, 예?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나덩어리는 41년부터 45년까지라는 걸 명심해서 찾으셔야 돼.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불러드린 교재에서 체크하라는 거, 연도 표시하라고 하는 건 반드시 거기에 들어갑니다. 예컨대 조선사상범 예비 구금령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기 들어갈 거고 전시 형사 특별령 44년이니까 그건 다 여기에 들어갈 거죠. 그죠? 어쨌든 포괄적으로 중일 전쟁 이후의 상황이긴 하지만 그다음에 3차 조선 교육령 때는 일면 일교주의를 표방하긴 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조선 교육령 이때는 3차 조선 교육령 때 국채 명징 일본 국가의 모습을 아주 극명하게 겉으로 드러낸다. 명확하게. 이게 명징이에요. 내선일체 인고단련 이런 거 강조하면서 동화주의 교육정책을 강화하고 조선어 사용이나 역사교육을 금지 동그라미 38년 동그라미 다 이거 어디 들어가야 돼? 3차 조선교육령 심상소학교라는 명칭이 쓰였을 당시에 해당됩니다. 반면에 조선어 학회라든가 진단학회가 강제 해산당하는 건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쓰였을 때입니다. 왜? 4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42년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건 42년 창식의 명을 강의. 이건 39년.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것과 여기에 들어갈 것을 구분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셨죠? 여기는 뭐 창식의 명. 여기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41년 이후에 들어가는 거니까. 진단학회, 조선학회 강제 해산. 그러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강제 폐가는 언제겠어요? 그거는 40년의 일입니다. 하기 때문에 가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강제 폐가는 40년에 있었던 일이니까 심상소학교라고 명칭을 썼을 때 아주 어렵게 보면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내선일체라는 말 나오죠. 여기 미남이 총독이 한 말. 내선일체는 이것도 보기로 시험에 많이 나와요. 민족맞살 정책 시기에 해당되긴 한다. 여기에 내라고 하는 내선일체 이게 협력 일치하여 세계의 우자가 되자 우성이 되자는 얘기인데 내가 일본놈 선은 조선사람 그래서 발 묶고 막 뛰는 이런 모습도 일제의 잔재죠. 운동회 때 하고 했었던 우리 끌려가는 모습이지. 그치? 일본 놈만 고개 들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밑에 창씨 개명 39년부터야. 39년. 새롭게 씨명을 창조한다는 거죠. 일본식으로 성명을 고치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은 뭐 관공서 여기에 일제기관에 일체 채용하지 않는다. 현직자도 해임 조치한다. 창시를 안 한 자는 행정기관에서 다루는 모든 사무를 취급해 주지 않는다. 입학이라든가 진학을 거부한다. 이렇게 하니까 차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얘기죠. 자, 39년부터 오케이 넘겨봐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친일파 문제까지 다룬 책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만 친일파 문제를 집어넣었어 책에. 이게 큰 문제가 되죠? 한번 보자. 대한제국 말기에 친일파 형성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진회 같은 개새들, 을사오적, 정미칠적, 한국병탄늑약에 또 체결했던 매국행위자. 그래서 국권강탈에 동조하고 협력했던 놈들. 이러면서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에는 친일파가 총독부 관료로 편입된다든가 중추원 여기에 편입해서 이름을 올린다든가 그 전에 있었던 놈들 그대로 다 여기에 들어갑니다. 얘들의 문제점 뭐예요? 일제 식민 지배 정책에 명분을 제공하는 왜? 한국인을 참여시켰다라는 명분을 주니까 단 중추원 회의는 19년 3.1운동이 터질 때까지 단 한 번도 열린 적도 없다는 점 기만적이죠. 그 다음에 1920년대 민족 분열 정책 시기에 민족 개량주의 세력이 등장한다. 이광수, 최남선 뭐 이런 놈들이 알았어요. 윤지호, 김환란
등등. 이때 얘네들이 참정권 청원운동 한다고 그랬죠? 정치적 실력 양성운동. 이게 바로 자치운동으로 전개가 되는 거고, 23년부터 32년이라고 꼭 알아주세요. 적으세요. 괄호 열고, 23년부터 32년. 우리 이미 배웠던 거. 이광수, 이 개세.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에서. 민원식, 친일지주. 최린, 천도교 신파. 권동진은 천도교 구파로서 친일하지 않았지만, 최린은 자치운동하는데 앞장서고, 요 개세도 조선의회 설립하자. 요 따우, 얘기하는 거야. 식민지배를 뒤집어 엎어야지. 조선의회를 설립해서 뭐 할 거야. 이게. 일본 말 듣는, 참. 그 다음에 김성수, 송진우 같은 동아일보계, 수양동우회. 얘네들 모두 다 친일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7년도에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얘네들까지도 해산시키더라. 소비조합이라든가 농촌계몽운동도 사실은 부르주아 민족운동, 친일 뭐 적극적이진 않더라도 얘네들도 거기에 동조한 세력이다. 타도하려고 하진 않으니까. 그럼 얘네들의 문제점 뭐냐? 민족해방운동 세력을 분열시켰다는 거지. 일본이 원하는 대로. 그 다음에 30년대 식민지 공파 정책, 농공 병진 정책이 추진할 때는, 추진될 때는 민족 개량주의 세력이, 이제는 20년대는 소수 애들이 팅팅팅팅 나왔다면 이제는 대다수 죄의식 없이 친일 변제라는 애들이 많더라. 민족 개량주의 세력의 사회적 확대, 구조적인 문제가 돼. 특히 수양동우회 사건을 계기로 이광수, 주요한 얘네들은 친일 서약까지 합니다. 37년이라는 걸 좀 명심하세요. 민족 분열 정책에 적극 동조하고 협력하고, 30년대 후반 이후 40년대 민족말살 정책 시기, 이때는 이제는 민족 개량주의 세력, 전향사회주의자, 얘네들이 전향한 사회주의 세력, 얘네들이 변제라는 애들이 시국대응 전조선 사상복연맹 이런 건 안 된다고 그랬죠. 친일파의 사회적인 확대라는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영섭 개새들, 또 그 밑에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 어휴 체크, 시국대응 전조선 사상복연맹 체크, 인정식이라는 개새는 내선일체의 필연성에 대한 이런 글도 썼고, 응? 그 다음에 또 임전보국단, 밑에 두 번째 있죠? 임전보국단 41년도. 지금 조선임전보국단은 전시에 임해서, 전쟁에 임해서 나라를 돕겠다는 단체, 도울 보자. 조선임전보국단이에요. 사실관계를 말씀드릴게요. 그 임전보국단의 간부가 새누리당 전 대표 김무성 씨의 아버지, 이 임전보국단 간부였습니다. 이게 사실관계예요. 이건 부인도 못하지요. 있었던 그대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한 정당, 여당의 대표를 하고 했었던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모든 걸 결정한다. 난 그렇게 봐요. 역사를 해서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사실이에요. 실제로. 그런 애들이 해방 이후에 경제계, 정치계, 뭐 언론계 이런 걸 다 장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라. 오늘날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 그렇지 못한 조상 때문인 거야. 아니? 덕군이라고 해야 되나? 적극적으로 친일하지 않고 했던 그런 어떤 영향이죠. 만약에 적극적으로 친일했으면 지금 빌딩 갖고 있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 가지고 살아야 돼. 그렇게 했어도 걔네들이 천년 살 거예요? 만년 살 거예요? 그죠? 물론 쇠고기는 더 많이 먹겠지. 우리보다는. 그지? 우리는 뭐 초근 목피할 때 그 새끼들은 쇠고기를 뜯겠지. 아, 내 입에서 정말 좀 일제 시기니까 그런 거. 제가 조선 시기에 뭐 그렇게 욕설하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았죠? 지금 일제 시기니까 욕 먹을 놈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겁니다. 또 이렇게 욕을 해줘야 돼. 내가 지금 이 정도 역사를 가르치고 이 정도 나이가 돼서 서른 넘어가지고 마흔도 넘었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말을 못 합니까? 이제는 사회 중견으로서 역사를 전공했으면. 또 강단에 있으면 이 정도 얘기는 해줘야 역사 선생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돈이 되면 친일 인명사전 이런 거 하나 딱 사주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 하나 넣으면 그것이 바로 어떤 민족 정기의 상징성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 가입하면요 조금 싸게 줘요. 그러니까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원 가입, 인터넷으로 가입만 했다 그러면 가입한 증거 가지고 그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씩 사주면
우리 친일 청산하는 연구 내지는 활동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카드 또 가지고 있으면 뭔가 그지 자세도 나오지 않았던 거기에 빳빳한 종이돈 같은 거좀 끼워놓고 그러면 가끔 읽어볼 때 이렇게 돈도 발견하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자, 그래서 밑에 구조적인 친일파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되고, 자, 이제 중요한 것도 45년 해방 이후가 됩니다. 미군정 친일파들을 그대로 경찰에다가 그대로 썼어요. 잠영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승만 정권 친일청산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 공작을 했죠.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지만, 기간으로 헌법에 보장돼 있는 2년 임기를 1년으로 줄이고 없애버린 게 이승만입니다. 대통령 명령으로. 그래서 반민특위 활동을 무산시켰고, 49년도에 아주 해산시켜요. 특히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그 당시 추산입니다. 당시에 한국민주당 등 친일파 청산 대상으로 25만 명으로 추산했어요. 25만 명. 그 당시 추산이. 근데 우리는 반민족행위처벌법이 48년 9월 달에 제헌국회에서 만들어서도 12명만 기소할 뿐, 기소라는 건 죄가 있다고 소를 올린 것이고, 처벌은 단한 명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형은 단한 명도 없다. 알았죠? 그게 문제야. 더군다나 우리나라 친일파 1호 박흥식이라든가 또 친일경찰 노덕술 이런 개새들이 노덕술 그 악질 높은 아주 악명 있는 악질 친일경찰이었습니다. 조선 사람으로 그 노덕술의 손자가 노재붕 노태우 정권 때 국무총리하고 다 그렇게 했어. 현대사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래. 이런 씨 그런 욕이 안 나와? 프랑스는 나치에 협력했던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에 협력했던 그런 세력으로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로 많이 죽었지만 아직 살아있다 있는 가운데 늙었어도 그게 밝혀졌다. 지금도 처벌해요. 대한민국은 처벌하지 못하게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이걸 못하게 방해 공작을 했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다. 그래서 문제점, 역사적 정통성 문제. 반민족 문제, 반민주 문제, 국민 통합 문제. 왜? 독립운동 세력들은 맨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러고 있는데 소외당하고 오히려 친일파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놈들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살더라. 이거 국민 통합 문제가 생기지. 그죠? 그럼 누가 애국을 하려고 하겠어? 독립운동 애국자들은 다 후손이 이렇게 멸시를 받고 있는데 처참하게. 그 다음에 이런 친일파 후손들이 민주화하겠습니까? 반민주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민주주의에 역행하고 반민족 문제. 통일하려고 하겠어? 안 해. 이런 분단 구조 속에서 지네가 이루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반민족 문제가 반통일 문제예요. 반민주 문제. 그러니까 뭐야? 민주화하지 않으려니까 부패가 만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구골통은 부패로 망한다. 수구골통은 진리야. 진리. 자, 모든 것은 역사로 통한다. 난 이렇게 봐요. 모든 것은 역사로 통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그 예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그런 가운데 인력 수탈과 물자 수탈이 또 강화되는 내용이 있어. 인력 수탈, 물자 수탈 374쪽입니다. 자, 중일전쟁 이후에 태평양 전쟁까지도 확산되면서 이제 인력과 물자가 부족하니까 인력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수탈하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물자 동원 계획이나 국가총동원법을 시행하는데 국가총동원법 알아두셔야 됩니다. 국가총동원법. 그래가지고 인력 수탈 내용, 우리 지금 몇 년다는 거예요?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얘기입니다. 자, 강제 연행의 형태인데 강제 연행 있죠? 뭘로? 노동력으로, 병력으로, 군대 위안부라는 걸로 이름하여 동원하더라. 그래서 육군 지원병 훈련소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근로보국대. 자, 체크. 근로보국대. 노동에서 일하는 것이 나라를 돕는 단체다라고 해가지고 강제로 연행하고 납치합니다. 또 이때는 전시 인플레이션이 높기 때문에 직업을 찾기가 어려워 실업자들이 많아. 그래서 국민 직업 능력 신고령을 공포하고 44년 요거 연도 동그라미. 44년. 지금 다 중일전쟁 이후 37년 이후의 정책 지배 정책이지만 특별히 지금 44년에 개정을 하고 있고
국민징용령, 요거는 노동자로 끌려가는 거죠. 자, 징용은 언제부터? 심상소학교가 운영되던 시기에, 그때 국민징용령, 39년에, 그래서 강제 연행의 형태로, 이 당시에 징병, 징용, 정신대로 끌려간 사람이 몇 명이냐? 무려 700만 명이 넘어요. 조선인이 국내에서 2천만 명 중에 700만 명 넘게 끌려갔습니다. 강제로. 그 다음에 조선소개서령. 조선소개서령은 관영 직업소개서를 만들어가지고 딱 찾아 들어가면, 좋은 데 있습니다. 해가지고 트럭에 태워. 가. 집에 연락 안 했는데, 나중에 연락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가면 일본으로 끌려가서 비바이 탐험관에 끌려가서 지하 300m, 500m 속에서 갱 속에서 묻혀있다든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밑에 세 번째 학도지원병제. 자, 43년 동그라미. 학도지원병제. 학생들에게 지원병으로 나가게끔 강요하는 거예요. 징병제 44년 동그라미 징병제. 강제로 군대 끌려가게 하고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합니다. 정신대라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정신대라는 말은 여기서는 스피릿을 얘기하는 거예요. 국민 정신 총동원 조선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는 이제 스피릿이지만 여기서 이 여자 정신대 근로령 할때 정신은 앞장설 정자야. 몸신자. 단체대자, 부대대자. 그래서 몸 바쳐서 몸으로 앞장서서 천황을 향해서 충성을 하는 단체, 이게 바로 정신대라는 명칭이에요. 그래서 이건 군대로 끌려가도 정신대고 노동자로 끌려가도 정신대였던 겁니다. 그중에 군대 위안소에 강제로 안치시켜 가지고 배치시켜서 전쟁 성 범죄를 저질렀던 것이 전쟁 성노예로 만들어서 1인당 한 명의 여성들에게 50명의 일본군을 대하게 했던, 성적으로. 요게 바로 전쟁 성노예라고 유엔에서는 얘기하는데, 그런 처참한 천인 공노할 만행을 저질렀던 놈들이 쪽발이에요. 그러면 친일파라고 하는 개새들, 그 자식들이 지금 50명씩 공창으로 운영되는 곳에 가가지고 남성들 대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지 새끼를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했던 만행을 저질렀던 일본 놈들을 왜 비판하는 걸 못하게 하냐고.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지? 역사적 정의가 살아있으면 처벌해야지요. 아유, 정말, 요거는 12세부터, 12살부터 40살까지 미혼 여성을 강제로 징집해갔어요. 강제로 동원했단 말이야. 이게 정신대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옛날에는 종군 위안부 해가지고 일본 군대를 따라다니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 개새들이. 따라다니는 게 누가 따라다녀? 강제로 끌고 간 건데. 강제로. 정말 잡놈들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단어 하나, 표현 하나, 이걸 잘해야 돼. 일제시대라는 말은 절대 쓰면 안 됩니다. 일제지배기, 일제강점기라는 말로 표현해야지. 일제시대? 어디서 망발이야, 일제시대라니. 그래서 역사 의식의 문제. 의식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의식이 행동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의식을 알수 있는 거고, 자, 그 결과 살인적인 착취학대, 뭐 말도 못하게 당연한 거고, 노동자 수의 양적인 급증, 그 다음에 당연히 노동 조건은 악화되는 거고, 비인간적인 노예 노동이라든가 살해도 당하고, 그 다음에 농민 노동력도 수탈도 강화되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아동까지도 끌고 가고, 경제 통제와 물자 수탈까지 이루어지는데, 밑에 박스. 자, 병참 기지화 정책은 34년부터입니다. 지금 우린 이건 45년까지이기 때문에 쭉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중요산업통제법, 조선공업을 군사적으로 다 재편한다 그랬어. 요거 하나 체크. 그 다음에 밑에 공출제도. 어유,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공공기구, 그 당시 공공기구라고 하는 곳에서 다 걷어가는 거예요. 공출. 금속 공출도 있고 미국 공출도 있습니다. 금속 공출은 전국에 있는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숟가락, 젓가락, 노끄러, 새끄러, 밥그릇, 세수대까지 다 뺏어가지고 녹여서 무기 만드는데 혈안이 되는 것. 금속 공출제야. 식량 공출제. 전국에 있는 쌀떡 다 뒤져가지고 쌀이며 콩이며 전부 다 뺏어가는 것. 그러니까 좀 폭동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식량 배급제. 우리 몇 년다는 거야? 40년 되구나. 전시에. 그래서 공출제도 체크. 금속도, 미국도 공출제. 식량 배급제. 그래서 또 식량이 부족하니까 이제는 산미증식계획을 재개한다. 시작 20년, 40년 재개. 더블 쳤죠? 40년. 이렇게 죠. 식량 배급제도 39년부터. 그다음에
국민 강제 저축도 강요하고 개뿔 돈도 없는데 뭔 저축을 하래. 그 다음에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해서 조세 부담을 강요하고 세목을 확대하고 세율을 인상시키겠죠? 그럼 당연한 거야. 생각을 해. 외우지 말고요. 조선 소작료 통제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서 이제 지주 소작 관계를 통제하고 소작 쟁의를 일체 봉쇄합니다. 탄압이 더 심하다는 거죠. 강경하게. 그래서 40년대 고 중일전쟁을 전후해가지고 소작 쟁의가 이제 위축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고향기는 그 앞전인 30년대 전반이 최고조화됐던 때고요. 그 다음에 신조선 미국 증식 계획. 40년부터 이게 산미 증식 계획을 재개한다는 뜻입니다. 재개. 40년 동그라미. 총독부에서 이제 계획 생산 정책으로 가고 할당제로. 그다음 밑에 중소기업 정비령 조선인 중소기업 강제로 청산시켜. 그다음에 밑에 군수 생산 책임제도 체크. 44년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군수 물자 전시기 때문에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의무 생산 할당량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의무 생산 할당량이 바로 이제 군수 생산 책임제도인데 책임량을 이제 맞춰라. 그래놓고 그런 회사들에게는 생산비용을 제공해줘요. 생산비용을. 그 다음에 지하자원을 약탈하는데 군수광물자원. 그래서 지하자원을 약탈하기 위해서 만든 명칭이 땅속에 어떤 광맥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표현이 산맥이라고 하는 거야. 산맥. 산맥이라는 용어가 지리학계에서 바로 일제의 잔재로 쓰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소백산맥이니 뭐 촬영산맥이니 이런 말들은 일본 놈들이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우리는 땅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인체랑 비슷한 살아있는 생명체로 봤죠. 생태학적 관점에서. 그래서 신경준의 산경표 여기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1대간, 1정간, 13정맥으로 다 뼈와 핏줄처럼 정맥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봤다면 정맥이라든가 1대간, 1정간, 그 다음에 13정맥으로 물은 정맥으로 보고 산줄기는 대간과 정간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봤단 말이죠. 소백산맥이며 이런 말은 사실 없는 것이 그 밑에 있는 땅속 광물이 어떤 게 묻혀있는지 그게 산맥이라는 용어로 썼던 거예요. 촬영산맥은 아예 산맥이 아니죠. 그거는 광맥일 뿐이에요. 광맥.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지하자원 약탈하기 위해서 군수물자, 군수광물자원을 약탈하는데 철강, 텅스텐, 석탄 뭐 이런 것들 무기 만드는 철강이나 텅스텐 같은 것도 탱크 만드는 재료고 귀금속도 다 뺐고 그 다음에 섬유자원 수탈을 또 강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34년부터 남면 북양정책이 계속 강화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오른쪽에 가시면 조선 산업이 이제 불균형과 기형화를 가져온다는 문제점. 그지? 공업 생산액은 급증합니다. 급증 동그라미 하세요. 이거 가지고 일본 놈이나 친일파는 뭐라 그래? 식민지 시기에 근대화됐다는 주장, 그 망발을 하고 있어. 다 군수 물자를 생산해, 전쟁 물자 생산해가지고 일본 놈을 위한 것인데. 또 일제 금융자본이나 독점자본이 조선 내에서 군수산업이 또 팽창이 되는 것이고 소비재 생산은 아예 위축이 되고요. 그럼 민중에게 그대로 피해가 갈 것이고 이 당시에는 40년대는 농업보다도 공업 규모가 더 크고 경공업보다 중공업 규모가 더 크다는 거. 또 전시기 때문에 물자가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시 물가가 앙등하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돼서 민중생활은 극도로 악화된다는 거. 우리 몇 년대? 40년대구나. 중일전쟁 이후의 상황입니다. 오케이. 374쪽 별표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에 의해서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식민지 교육정책의 강화. 3차 조선교육령 또 4차 조선교육령은 모두 민족말사 통치 시기이긴 한데 3차 때는 한국 신민화 교육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선일체도 강조하고 우리말 역사교육 금지 동그라미 38년부터 일면 일교주의를 표방한다. 자, 삼면 일교주의는 2차 조선 교육령 때입니다. 일면 일교주의. 심상소 학교 이게 먼저 쓰였고 41년도 3차 시기에 부분 개정돼가지고 학교 교명을 국민학교라는 칭호로 썼던 것도 이 시기에. 그 다음 저것도 적어놓으세요.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폐간 이것도 40년이니까 조선어 학회 진단학회 강제 해산 이것도 다 3차 조선 교육령 시기입니다. 단 조선학회나 진단학회가 강제로 해산당하는 것은 국민학교라는 명칭이 쓰였던 당시 이렇게도 또 시험 문제 될 수 있겠죠. 4차 조선교육령 물론 3차 시기의 징용령도 3차 시기입니다.
오케이? 징용. 39년부터니까 창씨개명도 39년부터니까 여기에 들어갔죠. 3차 시기가 겹칩니다. 그 다음에 43년도 4차 조선교육령 45년까지 수업연한을 단축 또는 학도병제, 학도병제, 강제, 지원 강제, 예? 징병, 이런 것들 다 정신대, 다 요, 요 시기에 들어갑니다. 학도병제 43년부터니까 요거 체크. 학생들을 토목공사라든가 전직물자 채집에 강제로 동원하는 거, 요것도 4차. 국민학교라고 여전히 쓰였고요. 목검 군사훈련 시킵니다. 강제로 목검 군사훈련. 그 다음에 밑에 사료, 징용, 강제 징용자의 증언 있죠? 39년부터 징용이 일어났던. 요거 체크. 아, 민족마사 통치 시기 중에서 중일전쟁이 이구나. 3차 시기에 해당되는구나. 신고산 타령도 알았죠? 신고산이 후루루루루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 그지? 원래 고산역이라고 있었어. 함경도에. 기차역인데. 그 고산역 옆에다가 새로운 고산역을 만들면서 붙여진 이름이 신고산역입니다. 그 신고산역에 우르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지원병 보낸 어머니 가슴만 쥐어뜯고요. 지원병 동그라미. 시기를 파악하는 키워드죠. 어랑 어랑 어허이야. 양곡 배급 적어서 콩깻묵만 먹고 사는구나. 배급제가 나오죠. 식량 배급제. 또 신고산이 우르르르 정신대 동그라미. 보낸 어머니 가엾어 딸이 가엾어서 울고요. 이거 감정이입 해봐요. 여러분 애인 동생 누나 라고 한다면 정말 피가 거꾸로 섰죠. 어랑 어랑 어허야 풀만 씻는 애미소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신고산 이후로 화물차 가는 소리에 금붙이 쇠붙이 밥그릇마저 모조리 긁어갔고요. 금속공출제죠. 이것도 공출제. 다 3차 조선교육령 시기에 39년부터니까 어랑 어랑 어허야 이름 석자 읽고서 족보 만들고 우는구나. 이건 뭐예요? 전쟁으로 징병으로 끌려갔는데 죽었다고 소식이 온 거지. 족보 만들고 운다 이 말이죠. 아 속 터지네. 별표. 자 군대 위안부라는 명칭이 있긴 하지만 강제 동원됐던 사실. 44년부터 45년 사이에 이건 일본의 정부 더 구체적으로 군부가 직접 개입한 문서까지 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발뺌하고 거기에 동조하고 혁명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넘기세요. 넘겨서 376쪽에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 요 사진자료 있죠? 별표하세요. 신사참배하고 있는 모습, 황국신민사상 암송을 강요하고 있는 모습. 39년부터 신사참배 35년부터 창씨개명 우리 고유 성과 이름을 바꾼 호적 39년부터 일본어 사용 강요 포스터 이것도 중일전쟁 이후 강제 공출제 다 40년대죠. 그 다음에 군대 위안부 강제 동원 사람까지 죽이고 그 죽인 사람을 말 안 듣는다고 여성을 국으로 끓여서 내기도 했다잖아. 사람을 인육을 먹게끔 했어요. 일본 놈들이 증언에 의하면. 일본의 본질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징용. 아 39년부터 그 다음에 징용된 한국인이 탄광벽에 남긴 글씨가 이게 지금 사료입니다. 어머니 보고 싶어요. 배가 고파요. 고향에 가고 싶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 갱도에 들어가면요 사람이 직접 그 분진 다 먹어가면서 진폐증 다 걸려가면서 거기서 임금접차도 받지도 못하고 그 폭이 50cm밖에 안 된대요. 거기 가서 그냥 광구 들어가서 파는 거야. 하루 종일. 응? 목공 군사훈련 4차 조선교육령 때죠. 4차 때려. 신사참배하고 있는 모습. 특히 35년부터 신사참배를 강요받았고 궁성요배 강요하는 벽보. 다 중일전쟁 이후의 지배정책이구나. 이렇게 별표 놓으세요. 나머지는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 그냥 시간 나실 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민족해방운동을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걸 이제 남았죠. 우리 민족해방운동은 40년대 이것도 사실은 이미 했던 것의 연장입니다. 하기 때문에 국내와 국외에서 이제 살짝 쉬었다가 이어서 갈게요. 잠깐 쉬었다 갑니다.